안녕하십니까, 정진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핸드 스트로크에 대해서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베이스라인에서 높은 포핸드를 위에서 이렇게 가로 스윙, 수평 스윙으로 강하게 공격적으로 볼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좀 더 서비스 라인과 베이스 라인 중간에 볼이 왔을 때 높은 볼을 거의 위닝 샷에 가까운 볼을 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레슨을 진행하겠습니다. 높은 볼을 친다는 것은 라켓으로 그냥 위에서 이런 식으로 볼을 치는 이런 스윙 정도로는 금방 베이스 라인 깊숙하게 강한 샷을 날릴 수가 없어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라켓의 힘을 이렇게 전달하는 시작은 다리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지면 발력이에요. 백스윙 자세에서 여러분들이 무릎을 굽혔다가 지면을 차면서 올라가는 그 힘으로 라켓을 만드는, 즉 라켓 스피드는 결국 스피드가 난다는 것은 임팩트 되는 순간에 볼에 강한 파워를 전달한다는 것인데, 그 시작은 백스윙 동작에서 지면을 이렇게 눌렀다가 다시 펴면서 볼을 히팅하는 데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수들의 동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수들의 동작은 좀 더 상대방의 볼을 제압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힘을 볼에다가 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은 백스윙 동작에서 몸의 회전을 크게 하고 하면서 무릎을 굽혔다가 다시 일어나는 힘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면서 다시 몸의 회전에 의해 가지고 강한 샷을 날리잖아요. 이런 동작들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시작이 지면에 있다는 것을, 지면 발력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시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릎을 굽혔다가 다시 펴면서 스윙을 이렇게 휘둘 때에 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회전이 된다는 것이죠. 지면 발력을 이용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결국 몸통의 회전과 무릎을 폈다가 일어나는 입 점프에 의해 가지고 힘이 생성되어서 라켓에 빠른 스피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무릎을 굽혔다 잡아놓고 스윙, 이렇게 무릎을 굽혔다가 잡아놓고 스윙, 볼을 던져놓고 스윙, 딱 잡아놓고 스윙. 연습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선수들처럼 멋진 포핸드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